2월이 되었습니다. 2월에는 채희 씨와 스노우 선배의 생일이 있었죠? 에? 답답하지 말고 빨리 퀴즈쇼 진행하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번 퀴즈의 정답부터! 리틀 프리마돈나의 오디션을 봤었죠? 리틀 프리마돈나의 여주인공은 럭키! 역시나 행운이 가득한 이름입니다. 1차 면접 때 뉴돌스는 2위, 퍼플키는 4위를 했었어요. 2차 무대를 지나 3차 오디션에 진출한 팀은 호시즌과 우리 멜로디! 결국 저 채나라가 리틀 프리마돈나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엄청 바빠졌어요. 그리고 리틀 프리마돈나의 앨범은 전세계 동시에 발매되었죠? 근데 단 몇 분 만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몇 분이었을까요? 멜로디아 포시즈는 뮤즈 그랑프리 최종 예선전의 전초전으로 어떤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무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저 나라는 그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리틀 프리마돈나 공연 뒤에 갑자기 어떤 스케줄이 잡혔기 때문인데요. 그건 어떤 스케줄이었을까요? 오늘의 퀴즈도 모두 나갔습니다. 2월도 힘차게! 오늘의 퀴즈도 힘차게 쭉쭉 풀어나가 봅시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